2015년 양의 해를 맞아 여러 종류의 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대공원. 이곳의 한 강의실에선 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양 프로젝트 특강이 진행 중인데요. 매년 양의 해를 맞이해서요, 초등학생과 또 학부모님들에게 양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는 양 프로젝트 특강과요, 또 동양간에 있는 양을 설명하면서 양뿔과 양털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양 전문가에게서 그동안 몰랐던 양에 대한 상식과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양을 위한 보존 활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을미년 새해를 맞아 나만의 달력도 만들어 보는데요. 제각각 자신만의 특징을 살린 양을 그려 달력을 꾸며봅니다. 한 번에 2m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바리 양부터 큰 뿔 양, 돌 사냥 등 이색적인 모습의 여러 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대공원. 동양관으로 장소를 이동하면 더욱 재밌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비밀 상자 속에 손을 넣어 오직 촉감 하나로 양털을 느껴보는 아이들. 몽글몽글한 양털과 코리텔, 아이벡스 등 이색 양들의 뿔을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양털은 폭신폭신하고 양뼈는 딱딱해요. 손사탕 같이 부드러워요. 네, 동물원에 아이랑 아들이랑 왔는데요. 양해를 맞아가지고 여기에서 양에 대한 문제도 풀고 양 털도 직접 만져보고 그래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 주사위 여행, 겨울 식물 생태 아카데미 등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서울대공원으로 겨울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